안녕하십니까. 개곡은 개골개골입니다. 오늘은 또 바다를 가보려고 해요. 제가 작년에 잠시 제주도로 왔을 때 되게 이쁜 바다를 봤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고 찾아보니까 거기가 판포포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돈가스랑 새우튀김이랑 이렇게 뭐 포테이토도 있고, 그 다음에 이거 프레시 주스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샐러드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. 흑돼지 돈가스 딱 제주도만 있는 거 아이가 이거. 우와. 자, 여기 판포포구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. 근데 일단 여기는 주차하는 공간이 이렇게 1부터 해서 쫙 계속 있거든요. 그래서 주차하는데 좀 편하실 것 같고, 그리고 물은 일단 여기는 조금 포인트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맑지는 않은 것 같고 쓰레기도 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. 일단은 포인트 쪽으로 한번 걸어 볼게요. 포인트는 저쪽에 저기 있어요. 이렇게 가는 길에 앞쪽에 좀 얕은 포인트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좀 놀기 좋은 것 같네요. 보면 저쪽이 이제 포인트, 이렇게 해서 저쪽도 뭐 다이빙도 하고는 한다고 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빙은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이빙은 패스하고 물이 어떤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가서 보면 앞에 뭐 구명조끼 이런 것도 빌릴 수 있고 뭐 튜브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물이 막 맑진 않은데? 제주도에 그렇게 뭐 유명한 건 말고 막 많은데 사람 없고. 아, 진짜로? 아니 근데 나는 되게 맑은 걸로 알고 왔는데. 근데 색만 저렇고 실제로는 안 맑은 거 아이가? 이 앞에 여기는 좀 뭔가 맑은 느낌 나긴 하거든. 근데 이게 색만 맑고 막 안에 들어가면 시야 안 보이고 한 거 아닌가? 일단 중요한 게 심둘 곳이 없어가지고 저쪽 그냥 위에 얹어놓고 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. 물색은 이 정도면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. 자, 판포포구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.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시야가 잘 보이고, 이게 위에서 봤을 때 물색이 하늘색이었던 이유가 아마 바닥에 뭐 모래가 있어서 일까요?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수심 보면 이 정도면 한 2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, 이렇게 바다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한 마리 정도? 뭐 한 마리 두 마리 밖에 못 봤거든요. 그래서 물고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뭐 이상한 게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을 보려고 하니까 뭐 따로 신기한 생명체는 없네요. 자, 바다로 밀어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없는 포인트에 오니까 이렇게 귀여운 물고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하게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한 번 더 물 밑에 한번 싹 보겠습니다. 보면 이 좀 니모 닮은 물고기가 있네요. 니모, 오 귀엽다. 그리고 여기 물 밑에 보면 시야가 생각보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,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면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잘 보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물 밑에 물고기도 조금씩 있고 되게 신기한. 저 구조물 뭐지? 뭐지 저거? 바다는 싫은 게 이 출렁출렁거리는 게 너무 싫다. 그 대신 먹는 거지. 이러다 물 먹으면 어떻게 하는데? 물 먹으면 돼. 일단 자, 물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. 물 밑에 스킨팩. 자, 밑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이렇게 닥터피쉬 비슷한 게 발 밑에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가만히 있으면 이 닥터피쉬들이 제 발에 각질을 좀 제거해 줄까 싶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, 얘들도 살짝 간을 보네요. 각질을 뜯어먹진 않네요. 나는 바다 갈라다가
중간에 힘들 것 같더라고. 딱 중간까지 갔는데 더 가면 힘들 것 같고 이러다가 하니까 떨어졌더라. 자, 이제는 메인 포인트랑 조금 벗어난 바다 한가운데로 왔습니다. 보면 이 돌에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뾰족뾰족한 성대들도 이렇게 곳곳에 박혀 있고. 어이 뭐야? 오, 신기한. 이거는 좀 물고기가 크죠? 큰 오잉? 뭐지? 이렇게 신기한 구조물이 바다 밑에 있어요. 보통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물에 이렇게 이끼 같은 거 이런 게 끼면서 이제 물고기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밥으로 먹기도 하고 아지트로 삼기도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구조물 밑에 한번 촬영하려고 바닥에 설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물 밑에서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닥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물 위로 쓱 올라가는데 이렇게 툭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촬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물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. 자, 이번엔 새로운 각도로 다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애초에 계획한 카메라 각도보다 훨씬 안 좋게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톡 떨어지죠? 그러면 다시 딱 잡는데 아까보다 훨씬 구도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 각도도 좀 복불복인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바닷가 가서 재밌게 논 적은 솔직히 좀 처음인 것 같아요. 파도가 조금 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냐고? 네, 괜찮은 편이고 해서 재밌게 잘 놀았고 물 밑에 물고기도 되게 많고 이상한 구조물 같은 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아, 일단은 제주도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장마가 온다 해서 그래서 좀 급하게 제주도에서 다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.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북에 있는 또 이쁜 그곳들